안녕하세요. 저는 스마트 시티를 주제로 발표하게 된 4팀 심시티의 발표자 박준우입니다. 먼저 목차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소개, 수업 계획, 기대 효과, Q&A 순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개입니다. 저희 연구 주제는 한중 스마트 시티의 현황 비교 및 중국어권을 대상으로 한 지속 가능한 홍보 플랫폼 조성입니다. 연구 방법은 위와 같고, 저희가 이러한 주제를 선정하게 된 이유에는 세종 스마트시티가 높은 ICT 기술력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홍보가 부족하다는 점과 중국이 이러한 한국의 ICT 기술력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착안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러한 연구 주제를 바탕으로 어떻게 하면 세종 스마트시티를 적절하게 홍보할 수 있을까에 대한 수업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수업의 목적은 시민 참여 유발을 위해서 장기적인 차원에서 지역 중고교생을 위한 교육 진행에 있고요. 목표는 첫 번째 스마트시티에 대한 개념 이해, 두 번째 중고교 학생들이 생각하는 과연 어떤 게 적절한 홍보 방안인지를 찾는 것을 목표로 두었습니다. 두 번째는 수업 계획입니다. 처음에 저희 수업은 총 세 가지 파트로 나뉘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스마트시티에 대한 개념 잡기, 두 번째는 문제 제기, 세 번째는 문제 해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처음에는 한국에 있는 주요 도시의 스마트시티에 대한 설명을 통해서 스마트시티란 무엇인가에 대한 개념을 잡는 데 주력을 두었습니다. 그 후에 과제 수행 준비를 위해서 5인 1팀으로 조 편성을 하였고 이 조는 후에 모델을 만들어 볼 예정입니다. 이 모델은 지금 여기 앞에서 보실 수 있다시피 저희가 지금 세종시에서 실제로 지금 상용화되고 있는 스마트 기술을 두 가지를 통합한 모델을 지금 저희가 예시안으로 만들어 왔습니다. 첫 번째는 스마트시티 가로등이고 두 번째는 자동 크린넷 시스템입니다. 스마트시티 가로등은 전신주가 지하에 매립되어 있는 시설이며 또한 사람이 있을 때만 켜지게 되는 시스템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를 인체감지 센서를 통해서 한번 구현을 해보았습니다. 두 번째는 자동 크린넷 시스템인데 이 시스템은 기존에 사람이 직접 쓰레기를 수거해서 집화장으로 보내는 시스템에서 그냥 쓰레기통에 쓰레기를 넣으면은 공기 압축을 통해서 자동으로 집화장으로까지 보내게 해주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밑에 보실 수 있다시피 이렇게 관을 통해서 한번 구현을 해보았습니다. 이런 모델 제작 이후에 저희는 토의 활동을 할 건데 토의 활동 전에 저희는 왜 그 많은 해외 도시들 중에서 중국을 선정했는지에 대한 이유를 설명해 줄 겁니다. 기존에 어느 정도 갖춰진 인프라에서 수정 보완을 하는 유럽권과 달리 한국과 중국은 그 무에서 유를 창출해야 된다는 점에 유사점이 있고 또한 중국이 한국의 기술력에 관심이 있다는 점을 설명을 해줄 겁니다. 그 이후에 중국과 한국의 스마트시티를 비교하면서 어떤 기술이 교류되면 좋을지에 대한 토의 활동을 하고 마지막 수업에서 저기 보시면은 이렇게 부루마블 같이 보드게임을 이용한 스마트시티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다시 복습을 한 후에 각 팀별로 적절한 홍보 방안이 무엇이 있는지 발표를 해보고 이런 그 평가를 가지는 시간으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대효과입니다. 기대효과는 총 4가지가 있는데 스마트시티의 정확한 개념 이해, 두 번째 자기주도 학습을 통한 글로벌 마인드 함양, 세 번째 스마트시티의 일원으로서 앞으로 있을 사회적 문제에 대한 주도적인 활동 참여 기대, 마지막으로 스마트시티를 정확하게 현황을 비교 분석하여 보다 나은 홍보 방안을 제시하는 것으로 얻을 수 있겠습니다. 이상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